실습! 실습! 애국 동료 여러분,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은 평화주의자인가요? 알갱이 회장! 평화주의자고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요? 아니야! 아니죠. 문재인은 대형 개입니다. 빨갱이 투모! 문재인은 대형 개인이라고요. 왜 대형 개인이겠습니까? 그 자는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옳소! 문재인은 악마입니다. 악마가 무엇입니까? 악마란 것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나쁜 길로 꼬여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앙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 종북 좌파, 그리고 우리 쉽게 하는 말로 힘께 나서는 자들이 모두 영혼을 팔아버린 이 시대의 유령들인 것입니다. 옳소! 그래서 현재 이 나라는 악마와 유령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옳소! 안보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이 나라 운반기의 기국이었는데 이제는 거짓과 사기와 모든 잡것들로 채워서 신실성을 완전히 폐쇄쳐버린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현 정권을 이끌고 있는 세들입니다, 여러분. 옳소! 여러분, 저가요, 가급적이면은, 연달에 서지 않고, 여러분 같이, 우리 객석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 문재인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들린다면 저주를 퍼부겠지만 아무리 저주를 퍼붓고 퍼부어도 이 광장을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속절없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 악의 뿌리는 지금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고 거의 다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악마 세력, 유령 세력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듯 앉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서구 한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망령에 휩싸여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휘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의 일입니까? 이것은 악마나 하는 일입니다. 대역 죄인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마나 대역 죄인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옳소! 그 자들은 결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 자들의 행위는 천체의 한을 남겨서
이 나라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결국은 처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랏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오랏줄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휴연선이요. 155마일이라고 합니다. 155마일을 키로수로 환산해 보니까 417.4km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중공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 국경선의 길이는 13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공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12나라입니다. 그 국경선의 길이가 2만 km라고 합니다. 2만 km면 될까요? 오랏줄이 2만 킬로미터는 충분할까요? 우리는 그 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지방 빨갱이, 종북 좌파, 그리고 이 세력에 동조하고 영혼 팔아버린 부역 집단, 이 자들을 모조리 두루미로 깨어가지고 밧줄로 꽁꽁 메워서 이 자들을 한꺼번에 처단해야만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말에 동조하십니까? 옳소! 이 자들 처단합시다. 꺼내자! 반드시 처단합시다. 옳소! 이 자들을 저주합니다. 이 자들을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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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들 반드시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서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야됩니다. 우리 자유우파, 애국우파를 분열시키고 음모하고 공작해서 우리 우파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 세력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있고 최소수였지만은 이 자리에도 그런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런 세력들을 같이 물리치면서 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애국 우파 동지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